너희 어머니 된장찌개에 팽이버섯 넣지? 이거는 법으로 걸리나요? 그건... 한양대 법학연구원 정정원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식백과 시청자 여러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정원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이제 정정원 박사님 아주 이제 쩡쩡하신데요. 자, 그럼 먼저 이제 겜돌이 분들 모셨는데, 이 겜돌이 분들께 이 어떤 피아 구분을 해야 돼요. 예. 이거 우리 편이다, 이 사람. 그 느낌이 확실히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디아블로2 때의 본인의 활약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소설을 그렇게... 즐겨 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보통 이제 바바 쪽이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소설을 했던 이유는 그 아무래도 파밍 때문에. 아, 파밍 때문에. 네, 좋습니다. 자, 만유찬은 지금 뭐 도토리님 만유찬 대단히 감사하고요. 사실 네. 보세요, 시청자분. 이제 앞에 이 장식용입니다. 아, 장식용. 네. 아, 저는 뭐라도 준비를 뭐 요새 이거 혹시 뭔가... 앞에 탑시크릿이라고 써있진 않나요?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제 생각인 거거든요. 아, 그렇죠. 게임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까지 그냥 저건 무조건 좋아. 저건 무조건 싫어. 라고 얘기했던 거의 이면들. 그리고 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금 혹시 뭐 문제는 없나. 그리고 또 그 법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것들은 없나라는. 박사님의 말씀은 지금 네.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정부를 대신해서 나왔다던가 어떤 사법부를 대표해서 나왔다던가 이런 것이 네. 아니라 게임에 대한 개인 생각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지는 않다는 거, 그런 걸 이제 염두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네. 감사할 거고요. 네. 자, 박사님, 제 얘기가 제일 네. 길었습니다. 도대체 게임 중독이랑 게임 이용 장애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거기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보통 이제 중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 알코올 중독, 네, 뭐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런 뭐, 그렇죠. 거. 마약 중독 뭐 이런 표현들을 먼저 생각할 텐데, 그때 이제 전역적으로 보자면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행위 중독이라는 개념을 좀 확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행위 중독이면 도박 중독 같은 걸 말하는 뭐, 거죠?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알코올이라든가 아니면 뭐 담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은 그 물질 자체가 그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코올, 니코틴 이런 거. 네. 예. 근데 도박은 한 행위고 게임도 한 행위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행위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가장 큰 두 가지가 빠졌어요. 물질이 되건 행위가 되건 중독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어딕션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는 내성이라는 거고요. 내성. 또 하나는 금단이었어요. 아, 내성이라는 거는 내가 10만큼 했는데 다음에 또 할 때는 15만큼 하고 싶어지고 20만큼 하고 싶어지고 그렇죠. 점점 양이 늘어나는 것, 그렇죠. 센 걸 원하는 거고 점점 익숙해져가지고 더 강한 그 대표적으로 마약 같은 게 그런 경우가 있겠죠. 대마초로 시작해서 뭐 히로뽕 찾게 되고 막 이런 걸 그렇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금단 증상은 그거죠. 덜덜덜덜덜 술 가져와 덜덜덜덜 갑자기 이거. 끊었을 때 예, 끊었을 갑자기 때. 끊었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에 갑자기 세계보건기구 WHO 예, WHO라고 얘기하는 그 WHO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게임 이용 장애라는 걸 질병으로 분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ICD-11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넣겠다라고 그러고 그냥 아 걔네가 그런가 보다 라고 할 텐데 이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요. WHO의 그 ICD라는 건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제 KCD라고 표준 질병 분류가 있어요. 꽤 오래됐어요. 여기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WHO ICD에 결정이 네. 되면 KCD에도 ICD가 변경이 있으면 KCD가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 개정이 될 때 반드시 변경 그걸 반드시 그대로, 네,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는 네. 거군요. 오. 뭐 앞에 걸 다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최소 최근에는 다 확인한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인식이 나빠지게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게임 이용 장애라는 건 그럼 그 게임 중독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다르다고 봐요. 게임 이용 장애를 WHO가 얘기할 때는 정확히 게임 디스오더가 아니고 게이밍 디스오더거든요. 아, 게임 디스오더가 아니라 게이밍 디스오더. 네, 게임하는 행동. 게임. 아, 게임이냐 게임하는 행동이냐 이거. 네, 그러니까 이거 게임을 하고 있는. 게임이 나쁜 게 아니라 게임을 하는 행동. 행동이 뭔가 장애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게임이 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게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한다거나 어떠한 변곡점이 생기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게임하는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WHO가 명확하게 밝히는 게 그냥 안 좋은 결과래요.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분은 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러는데 게임을 많이 하면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겠지. 학교 안 가고 밥 안 먹고 게임하면 나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마카롱을 일정 이상 먹으면 나쁠 것이다. 물을 일정 이상 먹으면 나쁠 것이다. 사실 뭐 쇼핑을 일정 이상 하면 나쁠 것이다. 뭐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 예전에 대구였나 PC방이었을 거예요. 게임을 오랫동안 몰두해 있다가
죽었다. 근데 그게 기사를 잘 읽어보면 그래요. 원래 지병도 있는 분이 3일인가 4일인가 밥도 안 먹고 뭐 그 자리에 계속 앉아가지고 게임을 했대요. 그거 우리도 3일씩 안 하면 죽어요. 그런데 그게 게임을 하는 행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게 가끔 보여요. 황당한 얘기인 거죠. 그런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네. 아 그래요 뭐 게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게임하는 행동이 나쁘다고요. 그건 뭐 말장난 같은데 어쨌든 그 사람이 3일 동안 PC방에서 게임만 하게 만든 게 게임 탓 아닙니까? 그러니까 게임을 질병화 시켜갖고 이제 그러면 못하게 약을 먹이자 이 얘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면은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됩니까? 그분은 게임이 제일 재밌었나 보죠. 그리고 그분이 게임을 그렇게 3일씩 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짐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짐작을 할 수 없는 부분을 가정을 해가지고 그런 핑계가 저는 그래 보여요. 보면 어떤 현상이 하나 발생했고 사회적으로 크게 반향을 일으켰는데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주요 외국들도 그런 것 같지만 좀 만만한 거에 책임을 미는 게 아닌가. 그냥 우리 사회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편견 심각하죠. 다들 뭐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만화책이 문제 그래 가지고 만화책 한번 비켜줬고 예, 뭐 만화책 뒤에... 하형식하고 그랬죠. 네. 또 그 당시에 가장 새로 생기고 가장 인기가 있었던 놀이문화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신생 놀이문화에 대해서 탄압을 하는 걸까요? 편견이 계속 커진 게 아닌가 싶어요. 편견. 그걸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사님. 그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제일 큰 부분은 저는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어찌 보면 게임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문화가 지금 사실 별로 없잖아요. 없어요. 정말 게임 말고 없어요. 뭐 나가서 뛰어놀아라 라고 하는데 예전처럼 동네 공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놀이터 가면은 사실 놀이터에 애들이나 있습니까? 학원 가면 다 학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애들이 학원을 가는 이유가 학원의 친구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같이 즐겨보지 않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딱 가로막힌 편견이 너무 크다고 봐요. 내가 안 해봤지만 저건 그냥 아니야. 아니야. 100분 토론의 그 아주머니 뭐라고 하십니까? 전국의 학부모 형님들을 대신해 갖고 뭔가 일갈 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결국엔 무슨 게임을 보셨어요? 35년 전에 그 갤러그하고 너구리 그거 말입니다. 아니 지금 2019년에 토론을 하고 있는데 어디를 갤러그 너구리 얘기를 하고 앉아서 게임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게임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그런 시각을 좀 깰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많은 대화의 장이 필요한데 그런 이제 게임 이용장애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건 그냥 뭐 질병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보건복지부나 문체부가 아니라 통계청이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통계 거예요. 보시니까요.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이게 실제로는 문제가 좀 있는 게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요라고 WHO라는 데서 그 우리한테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그 국제기구 권고사항 잘 들었다고. 뭐 어쨌거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걸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니 근데 장관이라는 분부터 그렇게 적극적으로 소용한다는 인터뷰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게임업계 운영과 뭐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제일 큰 문제가 게임용 장애를 판단을 하는 기준도 일단 현재 불명확하다는 거. 보통 WHO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정한 기간 한 12개월 정도 기간 이상 그다음에 뭐 게임을 지속해 해야 되고 그 게임을 하는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무슨 뭐 가족 등등등 해갖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데 그게 되게 추상적이에요. 너무 추상적인데요. 아니 이 기준으로 따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게임 중독에 포함되겠어요. 너무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제가 지금 추상적이잖아요. 계속 얘기를 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부정적인 결과 이런 발생이라는 게 부정적인 결과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샷건을 쳐서 키보드의 스페이스바가 잘 안 눌러진다. 이것도 부정적인 결과잖아요. 따지면 그럼 난 게임 중독이야? 뭐 아 예. 여기도 뭐 그 정도까지 극단적이진 않을 거예요. 이게 건강을 해쳤다 뭐 이런 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게임 중독에서 게임 이용 장애로 바꿔 들고 나오셨구나 그분들이. 뭐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어 보여요. 과학적 입증이 쉽지 않으니까 이걸 바꿔 들고 나오셨구나. 요게 작년에 게임 이용 장애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어느 정도 구도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체부 1대 보건복지부 플러스 뭐 여가부의 1대 뭐 어찌 보면 뭐 1대1일 수도 있고 1대2일 수도 있는데 다구리 형세? 예.
이제 정글러 갱킹 온 거죠, 지금. 그래서 얘기를 할 때 보면,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보도자료를 낸 게 있어요. DSM-5, 인터넷 게이밍 디스오더, IGD입니다, 줄여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 가로 열고 DSM-5에서 2014년에 인터넷 게이밍 디스오더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고, 증상이 실제 하나, 표준적인 정의의 부재, 자료와 정보의 부족, 문화권의 차이 등을 근거로 연구가 필요한 질환으로 제시. 근데 이렇게 보면 살짝 애매하네요. 아니요. 저는 여기서 핵심적인 게 질환이라고. 질환. 보건복지부의 기본적인 기조는 이게 이미 게임하는 행동 자체가 게이밍이 질환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요. 네, 이미 확정된 돼요. 것도 아닌데. 모든 연구라는 건 개방적이어야 되거든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항상 그렇지. 전제를 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말을 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운데 이건 맞아 라는 전제하면 게임을 하는 행동이 일정한 기간 동안 진행이 되더라도 뭔가 이게 어떤 장애를 가져온다라고 그걸 그렇죠. 과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연구가 있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그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무조건 정신과적인 어떤 형태의 장애가 있어 질병이야 질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얘기하기 싫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야, 우리 자유롭게 토론해보자. 나는 맞고 너는 틀리지만. 뭐 이런 정신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이 이슈에 대해서 큰 발언하고 계신 한모 교수님도 이런 표현을 하셨었어요. 이거는 화살을 미리 쏴놓고 그 위에다 관역을 그린 것이다. 이런 것처럼 마치 뭐... 이건 게임은 질환이다, 질병이다 이런 걸 정해놓고서 그렇죠. 거기다가 연구 결과를 어떻게든 맞춰놓고 싶어하는 뭐... 그런 분위기마저 느껴지거든요. 좋은 비유신 것 같아요. WHO가 저기 뭐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는 아마 비위원회인가 뭐 비회인가 이걸 통해 가지고 전원일치로 결정을 했다고 아 WHO에서 전원일치 그 기사 봤었어요. 예. 그랬는데 분명히 워킹그룹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 의제를 올리기 위한 워킹그룹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의제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그 여러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얘기할 때 지금 뭐라도 놓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뭐라도 이걸 작성을 한 걸 보고 얘기할 텐데 네.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손 들고 자 찬성하십니까? 손 이런 건 아닐 거거든요. 이 내용이 좀 궁금해요. 아 회의록이겠군요, 일종의. 뭐 일종의 회의록. 공개해달라고 그러면 좀 공개해주지 않을까요? 정부가 우리가 이런 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에 대한 과정을 좀 설명해주시면 안 돼요라고 요청을 해서 만약에 받는다면 그걸 이제 비밀이 아닌 이상에요. 공개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 중간 과정들도 알게 될 거잖아요. WHO의 어떤 그것이 네. 결정됐던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골절이라는 건 우리도 개념을 알잖아요. 뼈가 부러졌어요. 부러졌어요. 물론 이제 의사분들이 볼 때는 아 그건 좀 더 복잡한 개념이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골절은 뼈가 부러졌어요 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도 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받는 느낌은 아이고 공부 많이 하신 하얀 가운 입은 박사님들이 병이래잖아. 그럼 병인 거지 놈아. 뭐 사실 할머니들 하시는 뭐 그런 말씀 정도로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좀 더 뭔가 국민들이 이것을 특히 또 게이머들이 납득하기 위해서는 뭔가 더 많은 설명들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에요. 지금 방향을 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결론 내리고 빨리 후다닥 우리 다른 일 해야지가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 사회 전체가 바른 길을 이끌고 가는 건지 아니면 낭떠러지를 이끌고 가고 다 같이 죽자는 건지 정도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천천히 가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박사님 말씀처럼 네. 게임 질병화에 대한 것은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숙고가 필요하다는 것, 납득할 수 있는 것이 네.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박사님 말씀이셨고,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게임에서 부모님 안부 많이 묻잖아요. 예, 저한테 보면 부모님. 부모님. 그래서 요즘에는 그거 안 걸리려고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LOL 뭔지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탑을 대표적으로. 욕하고 싶어. 뭐 탑신병자를 욕하고 싶어. 그러면은, 야, 탑! 신즈드! 너희 부모님 만수무강!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은근히 기분 나쁘게. 법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무조건 문제가 없다는 아닐 거예요. 아 그, 그런가요? 네. 너희 부모님 만수무강도 걸릴 수 있나요? 그때 그냥 만수무강만 쓰는 것 같으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럼 이거요. 야 탑! 네 부모님 너희 어머니 된장찌개에 팽이버섯 넣지? 이거는 법으로 걸리나요? 그건 원래 넣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기분이 나빠요. 탑, 저도 이제 탑에 항상 가는데 탑솔로 입장에서 기분이 되게 나빠요. 우리 부모님은 된장찌개에 팽이버섯을 안 넣으시거든요. 느타리를. 그러면. 아, 예. 팽이버섯 얘기 나오면 확 빡치네 또. 이게 예, 보통 그래요. 어쨌거나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 돌아가.